안녕하세요. 메이커 다은쌤입니다. 틴커캐드로 우리나라의 상징 태극기를 모델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태극기에 관한 정보는 여기 사이트에 가면 아주 자세히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나타난 비율을 정확히 맞춰서 3D 모델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틴커캐드에서 가장 기본적인 뷰가 보통은 평면 뷰로 되어 있는데요. 태극기는 2D 뷰를 이용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D 뷰는 탑 뷰로 위에서 내려다보면 정확하게 네모로 보입니다. 가운데 태극 문양부터 먼저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치수를 맞출 건데 이 비율을 계산하게 쉽게 하기 위해서 가운데 원형, 그러니까 1이라고 하는 비율을 24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야 계산하기가 편하더라고요. 측면은 가장 둥글게 만들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D 모델링은 한번 만들고 나면 크기를 비율에서 키우거나 줄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계산하기 쉬운 24를 사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제 작은 원, 지름이 반인 원을 12, 12, 이게 이제 두 개가 필요합니다. 두 개가 필요한데요. 컨트롤 D 눌러서 복제한 다음에 Shift키 누른 상태로 옆으로 12만큼 움직여서 네, 얘가 딱 맞는 거죠. 지금 이거를 하나의 그룹으로 먼저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원을 반으로 자를 예정인데요. 자, 원을 정확하게 자르기 위해서 24죠. 24, 그리고 여기는 12. 자, 그래서 얘는 이제 원을 자르고 이제 이걸로 이용해서 태극 무늬를 맞출 건데 정확하게 위치를 잡기 위해서 정렬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원과 이 작은 원을 먼저 단축키 L입니다. 정렬을 할 텐데요. 기준을 여기 있는 원으로 기준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클릭하면 얘는 움직이지 않아요. 다른 아이가 이제 움직이죠. 자, 여기서 가운데 정렬. 자,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 원하고 여기 있는 자르는 네모죠. 이 자르는 네모 클릭해서 정렬을 할 건데요. L. 자, 얘도 지금 보면 이 원, 큰 원을 기준으로 정렬할 겁니다. 가운데 정렬, 그리고 아래 이렇게 정렬. 자, 됐나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원, 큰 원하고요. Shift키 누르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도형, 상자 홀 도형, 구멍 도형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그룹 해주면 원통이 반이 잘렸죠. 그리고 얘는 여기 위치가 이 원의 지름 중심 위치에 딱 위치되어 있는데요. 여기 두 개의 작은 원 처음에 그룹을 했었는데 그룹을 해제하고요. 한쪽은 구멍 도형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전체 선택한 다음에 그룹 하면 자, 태극 문양의 한쪽이 완성이 됐습니다. 색깔을 이제 바꿔줘야겠죠. 그리고 하나를 컨트롤 D 해서 복제해서 회전 한 다음에 얘는 파란색. 자,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지금 24, 24 이렇게 크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태극 문양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모델링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사실 이 우리나라 태극기에 있는 이 태극 문양은요, 이제 그 비율에 맞게 기울어져 있는데 그 각도는 제가 미리 계산을 해왔습니다. 그 각도는 얼마냐면요,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33.7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그냥 치수를 정확하게
숫자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33.7. 자, 이렇게 가운데 태극 문양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일단은 얘를 먼저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도록 할게요. 색깔이 같아지면 여러 색 체크. 네, 이렇게 가운데 태극 문양이 정확하게 비율을 맞춰서 모델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양쪽 그리고 위아래 있는 건곤 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태극기를 다시 잠깐 보면 여기 이렇게 비율이 써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원의 지름을 24로 했죠. 그러면 여기 있는 크기도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일단은 상자를 가져와서 자, 여기는 색깔 먼저 바꿔줄까요? 자, 길이는 2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1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2분의 1이기 때문에요. 2가 됩니다. 자, 이렇게 생긴 게 조금 더 확대해서 봐야겠네요. 자, 얘가 컨트롤 D 해서 복제한 다음에 Shift 키 눌러서요. 여기 사이가 1mm만큼 여기도 지금 비율이 써져 있거든요. 네, 맞춰서 해주면 됩니다. 역시나 컨트롤 D 한번 해주면 건이죠, 건. 네, 세 개의 짝대기 얘가 완성이 되는데요. 이걸 이용해서 나머지 모두의 권곤 감이를 만들기 위해서 얘를 그룹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건 하나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요. 곤입니다. 곤. 곤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상태에서 가운데가 잘려 있는 거죠. 1.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정렬할게요. 가운데 단축키 L 눌러서 정렬 기능을 킨 다음에 가운데 정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친구 이제 건 나머지를 만들기 위해서 복사를 먼저 해놓고요. 자, 여기는 일단 그룹 하면 곤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감이죠, 감. 감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위 그리고 아래만 잘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움직여서 위에 자르는 거 하나랑 컨트롤 D 복제해서 밑으로 움직여서 아래 자르는 거 하나. 그래서 이 상태로 그룹. 자, 그러면 위 이렇게 잘렸죠. 그리고 마지막 얘는 가운데 있는 검정색만 잘리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움직여서 자, 해서 조금 겹친 것 같네요. 가운데만 그룹.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건곤감이는 다 만들어줬습니다. 이제 위치를 또 정확하게 잡아야 되거든요. 다시 한번 태극기를 보고 올까요? 그러면 가운데 태극 문양의 이 중앙의 위치를 기준으로 또 원을 그려서 위치를 잡아주려고 합니다. 얘는 위치만 잡아준 다음에 지울 겁니다. 자, 이 친구는 얼마냐면 이 친구는 36입니다. 비율을 맞춰서 똑같이 36. 자.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조금 투명하게 볼게요. 일단은 위치만 잡을 거니까. 자, 얘 역시도 일단 정렬을 해야겠죠? 정렬. 이 태극 문양이랑 같이 정렬 L 켜서 정렬을 할 건데요. 태극 문양이 기준입니다. 얘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가운데 정렬. 자, 일단 이렇게 해놓을게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이 기준으로 해서 얘도 역시나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으로 이제 기울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건하고 자, 건 그리고 곤 자, 얘를 역시나 마찬가지죠. 지금 보면 딱 이 36 떨어져야 되거든요. 얘네 위치가. 그래서 이 두 친구들을 보시면 전체가 52가 나와야 합니다. 52.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 36 그리고 양쪽에 8이잖아요. 8, 8 더해져서 52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들을 정렬을 한번 할까요? 이 원이랑 정렬을 L 눌러서 원을 기준으로 이 원을 기준으로 네, 이미 이제 제가 위치를 잡았네요. 자,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요, 건하고 곤 얘가 일단 하나의 그룹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자, 이 기울이는 각도는 비율이기 때문에 제가 미리 계산을 해왔습니다. 자, 이쪽 방향으로 기울어줘야 돼요. 아까 태극무늬랑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마이너스 33.7 자, 요렇게 위치가 잡혔죠. 자, 그러면 나머지 감 2 똑같습니다. 얘도요. 일단은 정확하게 우리나라의 태극기에 맞춰서 그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비율을 아주 그냥 딱딱 맞춰주고 있습니다. 아까랑 똑같습니다. 자, 두 개 선택하고 여기 가운데 원 세 개가 선택된 다음에 L 눌러서 이 원을 기준으로 여기 가운데 정렬 일단 하고요. 그 다음에 두 개가 자, 52가 나오죠. 여기 52 보이죠? 네, 위치가. 그러면 이 두 개를 먼저 그룹 해주고요. 얘는 이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할 거니까 그냥 33.7 엔터. 자, 이렇게 회전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이제 제가 기준으로 이제 모델링 하는데 기준으로 하려고 잠깐 그려놓은 겁니다. 그냥 지우면 되죠. 네. 그러면 태극기에 가운데 비율이 맞춰서 다 그림이 그려졌거든요. 흐트러지면 안 되니까 그룹으로 묶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룹으로 묶어준 다음에 이제 마지막 국기죠. 네모난 하얀색 국기. 역시나 비율을 저희가 맞춰서 했기 때문에 여기는 두 배니까 24의 두 배, 48. 그리고 아래쪽은 3배죠. 72. 자, 이렇게 그려지면 됩니다. 자, 보면 하얀색으로 바꾸고요. 자, 이제 보면 이제 다 똑같이 지금 높이가 똑같거든요. 다 그렸기 때문에 2D뷰를 다시 평면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3D 프린터로 뽑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높이를 좀 뽑기 좋게 얘는 2로 하고요. 그리고 얘는 한 4 정도 튀어나오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의 상징 태극기를 정확한 비율에 맞춰서 모델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3D 프린팅을 하게 되면 모두 같은 한색으로 이제 나오게 되잖아요. 이제 얘가 한색으로 나온 다음에 여기 하얀색으로 뽑아서 나머지 포인트 컬러들은 색칠을 매직으로 해주면 되는데 지금 이 가운데 태극 무늬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같아서 사실 구분 짓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를 그룹을 풀어서 요 가운데 태극 무늬 여기만 높이를 조금 올려주겠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구분이 가겠죠.
자, 이 상태로 제가 한번 STL 파일로 내보내기 해서 큐라에서 불러와 볼게요. 자, 이렇게 태극기가 만들어졌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내가 조금 더 큰 모델링이 필요하다면 크기를 키우거나 줄이는 건 어렵지 않죠?